장순양 TV의 장순양입니다. 여기는 여수의 디오션 리조트입니다. 여기에 문서정 언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수 디오션 리조트입니다.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3일을 내가 선생님 친구가 있어가지고 3일을 거기는 18만원에 반대로 들어댕겨서 끊어. 여수 사람들. 그래도 어머니 친구더라고. 지금은 멋지다. 거기 가면 운동한다고. 운동길 돼가고 여수 사람들 좋지만. 너무 좋다. 어디 느낌이 어때요? 여기 우리 바다를 보는 느낌. 바다를 본 느낌이 어떠세요? 다 같이 한번 너무 좋아요. 소정 언니 좋아? 찍게요. 어때? 다른 친구 아니라도 한번. 선미 씨 너무 좋아. 어째 좋아? 좋아요. 좋으세요? 네. 가슴이 이리 가운데로 오세요. 나는 신경을 쓰게 하는 거야. 귀여워. 새 미녀들은 지금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다리까지 전신에 지금 자신이 있으신가 보네. 전신에 자신이 있는 새 여인. 앞으로 자, 멋있습니다. 네. 아주 멋있습니다. 내가 찍어드릴게요. 셋이 찍어요. 아니, 까만 거 늘리면 되죠? 아니, 그냥 놔두시면 돼요. 놔두면 돼요? 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점점 오시면 아름다운 여인들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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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진 거예요? 아, 귀여운 막내구만. 바라, 인생은 바람 따라 흘러가는 구름 같은 것. 아, 저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맨날 아파. 순애니가 벌벌 따라 데리고 다니면. 근데 오늘 따뜻하게 패딩 입지 마라고. 언니가 그러더라고. 패딩 입지 마라. 추워도. 왜? 몰라. 여기 오는데. 아, 여기 이제 지도자들 온다고. 복장까지 신경 썼나? 그랬다니까요. 여기 그 사진 찍고 저 앞에 보러. 여기서 나 한 번만 찍어줘. 아니, 띠라고 이렇게. 아. 여기가 이게 무슨 달인 줄 알아요? 이게? 이게 의자. 튤립. 튤립. 의자 저쪽에 앉으세요. 여기. 의자 앉으세요. 얼른 다 앉아. 내가 셋이서 찍어줄게.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아니 그냥. 아니 셋이 찍어줄게. 앉아봐봐. 아 저쪽으로 또 가게. 저기 더 멋있는 데가 있어. 앉아 그만. 이리 앉아 앉아. 셋이 앉아 이쪽으로. 이리 앉아. 무릎이 앉아. 넉넉한데 무릎이 앉아.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사진 찍은 포트건 아니야? 찍었어. 찍었어. 오늘 아주 힐링하는 내가. 여기 이쪽으로 가시면 또 멋있는 데 나와요. 근데 우리 시간만 나서 가야 된 거 아니야? 몇 시까지 오라 했어? 한. 여기 바다만 갔다가. 여기가 교촌이야. 애들 데리고 여기 오면 실내 수영장이 엄청 귀여워. 아이고 저 조국에도 뭐 80만원짜리도 그 비닐 수영장 있으면서 해서 부담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도 갔다 왔대. 다른 데로 우리 아이고 순창 물들어봤더니 순창도 스파 지어놨더라. 순창도? 순창. 오늘 강산사 가는 길에 사진 강산사 가는데 거기 사진이 지났대. 사진작가 오늘 잘하면 그 커피를 내가 쏘지. 나를 말하는 건가 사진작가가? 사진작가님 커피 소개 만들어주세요. 언니 같이 내려서 커피 한잔 쏘시네. 여기가 디오션 비치콘도 언니야. 여기 디오션 비치콘도 여기 파도 타기도 있고 그래. 저쪽으로 가서 저기를 보게. 그때 엑스포 가서 고생한 일 생각해봐. 좀 얘기들
여기 설비를 우리 신랑이 했어. 오. 엑스포. 와, 대단하신 분이네.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두식 작가님의 축제라는 작품인데요. 2천만 원짜리 작품이에요.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즐겨 쓰는 오방색이 자유분방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쓰는 같네. 우리의 농악이 어려워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여수 세계 박람회 축제를 한국인의 혼으로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이두식 작가님의 작품 축제입니다. 와, 맛있는. 여기 여수는 특산품 판매장입니다. 아, 여기 바다 바람이. 여수의 돌산 갓김치가 이제 우리 이곳 아니죠, 군다. 응. 미어가는. 그러지. 이 작품도 군다. 이 작품은 뭐지? 작품은 일출. 맞네. 정재종 작가님의 일출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망만에 해가 솟는다. 소리 없이 나타난 것이 수줍음을 나타나 했더니 거침없이 온 바다를 삼켜버린, 그리고 이내 나의 심장은 벌떡이고 주체할 수 없이 솟구치는 에너지를 대양을 향해 내딛는다. 정재종 작가의 일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동백. 동백도 있고. 저쪽에 또 15분이야? 응. 언니 어디 갔어? 나가시게요. 언니 나가요. 아까 나가 있다. 사진 찍고 여기서 사진 찍고 있어. 응. 소녀 같으네. 언니. 네, 그냥 들어가서 여수 디오션에 온 그. 혼자 벗어. 여수 디오션에 온 심정을 좀 말해주세요. 우리 닮았다. 내 모습, 너 즐거워요. 사랑합니다. 두 소녀가 여기에 진짜. 와서 이렇게 난생 처음 만났는데 한 10년을 만난 것처럼.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복 받으세요. 네. 네. 해바라기 꽃이 있어서 진짜 좋네. 바람과 구름과 이 문서정 언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우러져 가지고, 역시 좋은 경치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죠? 글을 써야 되겠구만. 그지? 책을 하나 펴야 돼. 수기를 써, 수기.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게요? 아니, 주인공은 작가님이 주인공이에요. 제가 같이 다니면서 오늘 주인공이세요. 어? 오늘 주인공이시라고 보니까. 감사해요. 안 쏠 수 없게. 이 언니가 지금 커피를 안 쏠 수 없게 만든. 지나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 동생들을 책임질 언니인가 동생인가 모르겠네. 언니가 동생인가 모르겠다. 아니야. 나가 언니인데. 나가 59년생인데. 그래. 59년생인데 69년, 68년생인다 하고 비슷하게 보이네. 여기 소정 언니도.
그래, 여기서 찍어라고 가라. 응, 여기서 찍어야 돼. 호랑이 기운을 받아볼래. 보여주세요.